제 면제 보시면은 여기 딱 걸린 데에 움직이질 않아요. 여기 로직만 보시면은 그대로 턴 5, 5도씩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밑에 보시면은 클리전, 타칭 레벨에서 별도의 로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우리가 구성한 로직이 서로 충돌하고 있죠. 그죠? 얘를 빼놓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엉망으로 다니고 있네요. 자, 마구 타칭 레벨 했는데 그대로 막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곤란하겠죠. 끄다가 타칭 레벨 하면은 터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운스 뒤로 물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무브 스피드 스텝 듀플리킷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 넣고 어디 있나요? 그다음에 오퍼레이터 들어가서 곱하기 마이너스 1 스피드 곱하기 마이너스 한2 정도? 마이너스 한3 줄까요?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고 그런 다음에 터닝하고 가도록. 그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껐다가 동작하면은 이제 부딪혔다가 뒤로 좀 물러났다가 이렇게 터닝하면서 하죠. 그런데 너무 터닝하는 게 오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터닝 각도를 90도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터닝 90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90도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포인트 인 디렉션 90을 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90도 단위로 변하게 그렇게 해보죠. 아니면 한 30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도를 한번 줘볼까요? 30도 줘서 터닝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다가 부딪히면 30도, 또 30도, 30도. 그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30도. 그리고 또 부딪혀서 오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돌게 되죠. 그리고 얘는 항상 여기 위에 상단만 빙글빙글빙글 돌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랜덤하게, 그죠? 랜덤하게 컨트롤 줘서 if then else 문장을 넣어서 요렇게 보죠. 만약에 그러니까 픽 랜덤에서 variable 하나 만들까요? variable 해서 make turning입니다. turning direction 회전하는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this sprite only 여기만 쓰일 거니까 turning direction을 처음에 set turning direction은 0, 시작할 때는 얘는 0로 주고. 그죠? 그래서 다시 어디 갔나요? turning direction 처음에 0로 주고, 그리고 turning direction을 랜덤하게 결정을 하죠. set turning direction을 랜덤, pick random입니다. 오퍼레이터에서 0과 1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과 1. 자, 터칭했을 때0 혹은 1 선택을 하고, 만약에 터닝 디렉션이 1이면 0이면은 이렇게 하고 1이면은 반대로 30도 돌게끔. 그죠? 그러면은 위에서만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이 아니라 회전 방향을 임의로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거나. 그죠?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turning direction equal operate equal이 어디 있나? 여기 있고, 다음에 variable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turning direction 얘가 제로이면은 그때 이렇게 돌고, 아니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턴에서 지금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라. 30도 반대로. 자, 이렇게 준 겁니다. clean up block 해서 이렇게 줘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죠. 그래서 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돌 수도 있고 왼쪽으로 돌 수도 있어요. 뭔가 상당히 부자연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돌아서고, 어이구, 얘가 막 빠져 들어갔네. 어이구, 뭔가 많이 부자연스럽네요. 어쨌거나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으니까 성공이고, 터닝 디렉션을 90도로 줘보자. 90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보죠. 자, 처음 초기 가서 이제는 90도로 도는데 오른쪽으로 돌지 왼쪽으로 돌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겠죠.
떨고 여기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90도인데 180도를 돌았어요 지금 현재. 그죠? 또 마찬가지 오류가 있어. 얘를 빠져나오긴 했는데 어쨌거나 얘 부딪혔잖아요. 부딪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잠깐만 조금 더 가다 놓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스피드 듀플리킷해서 뒤로 물러서는 거는 마찬가지 하겠습니다. 터닝 디렉션에서 얘죠. 얘 뽑아내고 아유 뭐가 이렇게 산만합니다. 잠깐만 다시 얘만 남기고 무브는 어떤 경우든 이렇게 터닝 디렉션 투 여기 이렇게 넣어주죠. 왠지 조금 더 이전보다 매끄러울 것 같아요. 자, 볼까요? 다시 클릭해서 가고 자 왠지 좀 매끄럽지 않나요? 그러네. 좀 매끄럽습니다. 역시. 자 요렇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얘가 바이러스를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바이러스를 하나 불러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미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PNG 이미지 가져와서 요 이미지가 좀 이뻐 보이네요. 요거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Save Image As.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 이미지나 가져와서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그것을 상업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매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어떤 구성품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죠? 구성품, 그래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판매할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제작자, 원 이미지의 저작자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만 볼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 세이브하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스프라이트, 우리가 방금 저장했던 것을 업로드하죠. 업로드. 코로나 바이러스 PNG. 가져와서, 사이즈가 너무 크죠? 얘는 10 정도? 10도 크나? 10도 크네. 5. 5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5 정도로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얘 이름은 그냥 바이러스라고 할게요. 바이러스이고, 그리고 플레이어가 이제, 레벨, 에너미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죠, 밑에. 에너미. 얘도 지워버리고, 터칭 레벨 돼 있는 거, 터칭 에너미 돼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죠? 터칭 에너미 부분을 바이러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죠? 에너미는 없으니까.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에너미 디텍티드 됐죠.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when I receive enemy detected. when I receive enemy detected. 이 메시지를 받게 되면은 뭔가 위치를 옮겨가는 거죠. 그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예, 시작했을 때 위치를 여기다가 숨겨놓을까요? 숨겨놓겠습니다. 처음에 when clicked 했을 때 motion go to 여기로 오고, 그리고 enemy detected 메시지를 받게 되면은 다른 데로 옮겨도록 하죠. 어디로 옮겨느냐 하니까 여기로 옮겨갈까요? 여기. 다음에 go to 이렇게 하죠. 그죠? 실제 동작하는 걸 한번 볼까요? 클릭해서 찾아 스스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찾는데 엉뚱하게 지금 같은 장소만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걸려서 제대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죠? 제대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뭔가 오류라고 해야 되나? 좀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좀 있죠. 그죠? 여기서 그렇죠. 상당히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금 이 라인 오브 사이트에 아무것도 없죠. 벽면에 닿을 때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끝까지 가서 벽면에 부딪혀서 도로
오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픽 랜덤 해서 터닝 주죠. 그러니까 리핏 어디 갔나 메뉴에 무브먼트에서 타칭 레벨 했을 때도 이렇게 하고 뭐 그렇지 않고도 대충 시간을 주고 컨트롤 픽 랜덤 대략 0, 1초에서 2초 사이 0.1초 0.1초에서 2초 사이 그래서 임의로 그냥 자세를 바꿔주는 겁니다. duplicate 해서 0.1초에서 1초 사이에 해서 이 중에 어떤 값을 선정한 다음에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wait 들어가죠. wait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터닝 터닝 하는 거는 그냥 턴 90도 디그리 듀플리킷 요것도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요것도 랜덤하게 듀플리킷해서 픽 랜덤 적절한 곳에다 두면 되겠죠. 이렇게 넣고 일단 클리어블럭 0.1초에서 1초 사이에 기다렸다가 그런 다음에 바로 터닝을 합니다. 터닝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if 블럭 넣고 duplicate turning direction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면은 레벨에 닿았을 때도 터닝을 할 것이고 레벨을 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0.1초에서 1초 사이에서 임의로 터닝을 하도록 해보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뭔가가 지금 우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뭔가 잘못이 있네요. 자, 지금 제가 의도하는 바는 뭐냐니까 굳이 벽에 부딪히지 벽까지 그러니까 레벨까지 닿지 않더라도 중간에 길을 가다가 방향을 터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터닝하는 인터벌을 일단 0.1초에서 1.0초 사이로 줘서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하니까 밑에 있는 얘하고 그죠 무브 이죠. 얘까지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고 중간에 계속해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순서를 바꿔주면 간단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if 얘 블럭과 이 부분의 순서를 서로 바꿔주는 겁니다. 얘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죠? move speed 이렇게 넣어줄까요? move speed 글자 잡아졌네. 했는데 여기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move speed step 있잖아요. 얘 이 블럭 move speed step 이 블럭을 어디에 둘 것인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굳이 벽까지 부딪히지 않고 벽이까지 닿지 않고도 중간에 그냥 임의로 방향을 탕탕 바꾸게 할 것인지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